안녕하세요. 인물연구소 드림빌더 나작지입니다.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연습하고 또 연습하라. 베토벤의 피아노입니다. 오늘 주제의 답은 할아버지와 손자의 대화에 있습니다. 할아버지, 성공의 비밀을 가르쳐 주세요. 그래, 가르쳐 주마. 내 물음에 답해보거라. 예. 한 남자가 병원에 가서 선생님, 이렇게 하면 통증이 옵니다 하고 말했단다. 그 말을 들은 의사가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으냐? 그럼 그렇게 하지 마세요. 그래, 바로 그거란다. 자, 그럼 다음 비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. 오하이오 출신의 한 여자가 맨해튼 시내를 거닐고 있었지. 길을 잘 몰라 헤매고 있었는데 바이올린 가방을 들고 가는 남자를 보았지. 그 여자는 곧장 남자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어. 실례지만 어떻게 하면 카네기 홀에 갈 수 있나요? 남자는 뭐라고 했을 것 같으냐? 연습하고 연습하고 또 연습하는 겁니다. 그래, 바로 그거야. 고통스럽게 하는 일을 멈추고 좋아하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.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연습하고 연습하고 또 연습하라. 이것이 바로 성공의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. 하기 싫은 일을 계속하는 것은 지루하고 고통스럽습니다. 연습하고 노력하는 사람마다 성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공한 사람들 중 노력 없이 성공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. 연습하되 집중하고 노력하되 지속적으로 한 결과에 믿음을 가집시다. 실패를 두려워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성공에 한 발 가까워졌다는 긍정으로 살아가야 합니다. 서독의 본에 있는 베토벤의 생가에는 낡은 피아노가 한 대 놓여 있는데 그 건반은 거의 전부가 움푹움푹 패어 있다고 합니다. 이유는 베토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피아노를 연습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. 관광객들은 지금도 그 피아노를 보면서 깊은 감동을 받는다 합니다. 이는 한 사람의 천재적인 음악가가 만들어진 것은 결코 타고난 재능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보통 사람이 따라올 수 없는 노력과 숨은 고통이 있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. 그렇습니다. 바람이 불지 않으면 노를 저어야 합니다. 바람이 불 때에는 가만히 있어도 배가 앞으로 나아가지만 바람이 불지 않을 땐 노를 젓지 않으면 배는 앞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. 땀 흘려 노력한 사람만이 행복이란 항구에 닻을 내릴 수 있습니다. 오늘 방송의 요약은 주제에 집약되어 있습니다. 연습하고 또 연습하라 입니다. 여러분은 연습하되 집중하고 지속하고 있습니까?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. 인물연구소 드림빌더 나작지는 꿈을 이룬 사람들의 생생한 이야기로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